사연은 네, 딩굴 주스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닉네임 까탈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제목은 청소년기 재성이 친구 관계이면 편제와 정제가 다르게 작용하나요? 강원쌤 갈비뼈는 괜찮으신지요? 예, 거의 다 붙었습니다 이제. 네네. 몸도 불편하신데 이겨내고 그 와중에 다른 진행도 하시니 목소리를 새로운 분위기에서 들을 수 있어서 좋답니다. 하시면서 아드님 사주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1999년 10월 7일 자시생, 김효년, 계유월, 임진일, 경자시인, 고이 아들입니다. 임진. 네. 올해 세운에 편제가 들어서인지 강원쌤 말씀대로 친구와 어울려 잘 놉니다. 공부하려고 앉아서도 공부는 안 되고 나중에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놀고 싶답니다. 참 딱할 노릇이라 할 말이 없답니다. 올해 담임도 제가 볼 때 별로였는데 아들도 역시 별로인 듯합니다. 다만 내년엔 고3인데 세운에 정제가 들었고 도화에 목욕까지 있어서 지난번 강원쌤 도화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난 후 진작부터 걱정이었더랬습니다. 시주에 제왕이 있으니 애한테 엄마는 엄마가 아닐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치 네. 하수인 같아요. 어머니가 이런 기분을... 그건 제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만 뭔가 힘이 되어주고 싶어도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서요. 얼마 전 늑대늑대님께 해주신 강원쌤과 지선쌤의 말씀을 참고로 아들에게 적용하려 했으나 전 힘이 없네요. 정제와 편제가 청소년기에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또 청소년기에 시주에 도화가 있는 학생이 세운에 도화에 목욕까지 있으면 어떤가요? 전 어찌해야 할까요? 사실은 알아도 어찌할 순 없을 겁니다. 지켜볼 밖에요. 하지만도 알고는 싶습니다. 아직 인생은 길지만 말씀처럼 고무적이지만은 않아서 요즘요 하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여쭤보시고 결론 내시고 혼자 소용 없을 거다 하면서도 이제 아시곤 싶으신 네. 것 같긴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어머님 사주는 같이 안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아드님 사주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야 이제 고유면 내년에 또 고3 참. 네. 참 힘든 때입니다, 그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이 까탈님 아들이 김효년, 계유월의 임진시, 경자시 참 기본적으로 좀 축축하죠. 네. 예, 이 임일생이 6월 자시에 났으니 또 그 네. 일지가 또 진토예요. 네. 계수를 품고 있는? 예, 계수도 품고 있지만. 네. 또 괴강이죠. 괴강에 자리 앉아 있으면서 이제 또 자진 합수도 하고 진유 합금도 하고 양쪽으로 붙어먹느라 굉장히 또 바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명식이 너무 이렇게 금수의 기운으로 좀 심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다. 또 신강해. 예. 그리고 이제 그 화기운이 이 지장간에도 없다라는 그래서 이 편제 정제가 들어와서 친구 너무 이렇게 사귄다라고 뭐 사귀는 걸로 이제 모든 어머니들이 이제 남자 아이들을 두면 걱정을 하시는데 네. 아들님 같은 경우는 이 편제가 이 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희신이지만 용신 구실을 하는 목이겠죠. 왜냐하면 너무 금수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지장간도 없는 이 그 화의 기운으로는 이들을 도저히 중과 부적입니다. 반딧불 정도의 불빛을 가지고 너무 어설프네요. 예, 이 반딧불 정도의 불빛을 가지고 가령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그 얼음 북벽, 그걸 캡도 아니네요. 그걸 녹이겠다고 하는 꼴이니까 이 얼음벽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보이지도 않죠. 네. 그래서 이 모기의 기운이 중요한 겁니다. 네. 모의 기운이 이제 살살 달래가지고 소기운도 좀 주저앉히고 금기운도 좀 주저앉히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친구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까탈님 어머니.
친구 만나러 나가지 않고 24시간 방 안에만 갇혀가지고 히키코모리짓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억장이 디비질걸요. 디비지죠. 그리고 이런 분, 이런 친구가 그렇게 될 확률은 높습니다. 수기운이 예, 금수가 너무 강해서 하고 막 이상한 야동이나 막 장르별로 막 특히나 또 남학생 분이시니까 장르별로 뭐 그리고 이런 애들은요 예. 예, 야동을 그냥 안 보여. 하드코어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장르별로 불교하고 막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경험에서 막. 나오시는 아 제가 수기운이 많긴 해요. 근데 그거 막 또 하이라이트 편집본도 만들고요. 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렇죠. 아. 밖에 친구 만나는 나가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자기 살자고 나가서 친구 만나는 겁니다. 아 본능적인. 본능적으로. 그래서 친구와 만나도 오히려 엄마가 둘을 집 밖으로 내 보내야 돼요. 아. 집안에서 노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공부는 언제 하나요? 공부요. 공부가 그럼 집안에 있으면 다 공부 다 합니까? 그게 우리나라 엄마들의 제일 큰 착각이에요.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정말 구석기 시대의 사고 체계를 고쳐야 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진짜 딴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진짜 그 아까 우리 누구야 우리 전에 그 저기 뭐야 늑대님 할 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일단 친구를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놀고 하는 것들은 권장해야 된다. 오히려. 네. 그러면서 잔소리 하면 안 되겠네요. 됩니다. 오히려 편제와 정제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네. 당연히 다르죠. 네. 이제 재성은 이제 재물이면서 또 남자에게 여자이면서 또 동시에 관계이면서 재능입니다. 네. 네 가지의 의미를 안에 함축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는 또 지금 화균이 전혀 재성이 없기 때문에 네. 재성을 잘 끌어들여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네. 그죠? 네. 내가 재성이 없이 태어났다. 우리 지산이 늘 하는 말 했잖아. 사람이 어떻게 오행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지. 다만 명식에만 없는 거죠. 네. 어떻게든 끌어다 씁니다. 우리는. 네. 근데 이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깐탈리 마들론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끌어다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요인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많이 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재성이. 네.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로만 본다면 편제는 얕고 넓은 관계. 정제는 좁고 깊은 관계예요. 그 어느 것이 좀 여기는 우열이 없어요. 그냥 스타일일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얕고 넓은 관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좁고 깊은 관계가 의미 있을 때도 있기 때문이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라면 워낙 일간이 임수 고 기업이 편인 경금 유금이 경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함으로 오히려 깊고 좁은 관계보다는 얕고 넓은 교우 관계, 다양한 친구들과 그런 다양성들을 충분히 그 누리는 어떤 그런 그 관계가 훨씬 더 유용하죠. 그래서 오히려 친구를 만나는 걸 권장하되 너무 한 친구만 만나지 말고. 좀 다양한 친구들을 이렇게 그 만날 수 있게 좀 자연스럽게 유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네네. 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이렇게 마치 하수인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 금수의 균으로 너무 강하게 깔린 데다가 또 이거 이 금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임수 경금이 뭐
천간 지지를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죠.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임수를 두고 집안에 없는 자식이다. 네, 늘 말씀하시죠. 늘 말씀 제가 드리는 말인데요. 네. 엉뚱한 데가 있어요. 어. 그리고 저건 예측이 좀 제가 저렇게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다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집안 분위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일을 선택해서 나간다든가. 게다가 신강합니다. 그리고 대운이요. 지금 임신 대운이에요. 아이고. 완전 지금 갑자기나 금수기는 넘치는데 임신 기구진데 그러니까 막 정말 이 그 뭐랄까 위세는 정말 뭐 스스로 하수인이라고 느낄만 한 거죠. 근데 일전에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임수 일주에 어떤 친구가 집안에서 난 자식처럼 사는 거는 안 좋다 오히려. 맞아요. 네.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싶은 게 긍정적인 거다.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오히려 어떻게 굉장히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부모나 네. 친척 부모나 형 뭐 손인 사람으로부터 억압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됐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자기 팔자대로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게 도화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방금 앞에도 얘기했죠. 신살에 네. 너무 얽매이지 마라. 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이 친구는요. 네. 이 도화가 자수에도 이 도화 양인 월등히 놓여 있고 유금에도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유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이 정인 목욕 도화가 바로 이제 우리 그때 3종 세트라고 했는데 네네네. 이게 좀 밝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밝히는 쪽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네. 이 자네가 월주예요. 월주. 네, 네, 네. 그래서 월주에 놓여 있는 이 정인 모욕도화는요. 오히려 사교성 이런 외교, 사교, 외교 굉장히 타인들과의 어떤 관계들을 말하고 일과 관련 좀 직업적인 것과 관련된 네.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네. 일도하다라고 한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외교관이라든가 크게는 아니면 이제 영어 굉장히 뭐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 뭐 이런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명식이지 이게 사실은 좀 일주에 놓여있고 시주도 도화의 양인이 있으면 네. 사실은 까탈님의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좀 그런 우려 네. 좀 우려할 만합니다. 네. 그거는 좀 성교육 같은 걸 굉장히 잘 지켜야 돼요. 네. 정말로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절제와 하더라도 그걸 잘하는 응응. 아 근데 선생님 해주신 말씀을 들어보니 이 친구가 지금 재성이 없는 건데 그렇게 외교 일이나 이런 쪽 일을 하면서 관계도 갖고 뭔가 재무도 취하고 재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일을 네, 하면서.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요 앞선 분과 달리. 네. 사실 초년이 이 친구는 사실은 그렇게 본인에게 유효하지는 않으나 네. 20대 후반부터 계속 미토, 오화, 사화, 정화, 뭐 병화 이렇게 계속 이 화목의 기운으로 쭉 흐릅니다. 네. 90대까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그 이 뭐랄까 신강한 데다가 네. 어떤 그 대운이 굉장히 조금 유리하게 이 신강함을 제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나는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얘가 자기 방속으로 숨는 경우 이런 게 무서운 거고 네. 세상에는요. 물론 친구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대원을 봤을 때 성적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그러면 뭐 공부 못한 사람들은 뭐
처음에 다 못 살고 죽, 뭐 아니면 뭐 처음 다 자살합니까? 네. 어? 아 너무 극단적인 네. 말씀. 아니 왜냐면요, 저도 좀 운전 잘해봐서 알아요. 네, 근데 제 때나 그다음 뭐 어느 때나요. 그때 공부 잘하더라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제가 국민의 중앙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야. 아, 그래서 거기고 전혀 정말 그 우리가 그 생각하지 마치 그 여전히 우리는 막 그래도 명문대에 가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뭘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정말 통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통계일 뿐이라는 결국 제가 저의 결론은 결국 한 50년 지나서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 거기서 거기고 뭐 우리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그 회장님도 뭐 매출 하시고 아 정말 다양한 각도의 이야기들이 같이 함께 가미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였어요 그게. 네, 막 그 쪼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막 50만 깎고 그러잖아. 네, 나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러고 싶을까? 근데 그래서 오히려 난 참 그분이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인간미를 발견하셨군요. 인간미를 발견했어요 저는. 하여튼 네. 결국 있잖아. 뭐 삼성 뭐 SK 회장되면 뭐 하루 30개 먹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결국 냉정해 보면 그래서 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기운을 어떻게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펼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어떤 직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를 벌었냐는 사실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혹시라도 까탈림의 어머님이 자신의 아들의 삶을 절려고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만함 혹은 폭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정인의 목욕 이런 도화도 아 이런 친구가 오히려 그렇게 막 다양한 만약에 그런 어떤 이 사교력들을 이런 그 화해 대원이 왔을 때 잘 재성의 대원에서도 잘 발휘 나간다면 굉장히 이것이 엄청난 그 분야의 어떤 포텐셜로 발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너무 어두운 면을 보지 마시고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을 보면 매일매일 살해하고 싶다 살해하고 싶어야 되거든요. 오랜만에 등장하셨네요. 아드님. 근데 제가 명리학 때문에 제가 정말 내 자식을 살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아 진짜 무서운 표현입니다. 선생님. 아 진짜 정말 아니 객관적으로 보세요. 진짜 살해하고 싶지. 근데도 제가 제 아들놈을 살해하지 않은 이유는 아 그래도 애한테 호적을 파지 않았다 정도로 요 그래도 이렇게 아이한테는 저런 장점과 저런 잠재성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저거를 그 장점을 그 잠재력을 나는 그것이 스스로 피해가는데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하기만 해도 바쁘거든. 호적에서 파지 않는 거야. 네. 내가 호적 판다 그러면 좋아할 걸. 네, 그래서 멀리 돌았지만 어쨌건 공부나 뭐 다른 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물론 학생의 신분이지만 다른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공부 쪽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굉장히 재성의 삶을 잘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근데 이제 이 재성의 삶을 잘 발휘하려면요. 요 연지에 아주 힘들게 있는 이 묘목 상관을 잘 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화가 없기 때문에 이 목까지 힘들어지면 화가 발휘할 길이 없어요. 그럼 이 화가 뭐냐 상관이다 이거야. 상관.
목이. 아, 목이. 네. 목, 이 목 상관이 뭐냐? 네. 이 상관이다. 이 상, 이 상관이 이 옆에 정인 이 강한 유금이 네. 이 묘목을 하시라도 박살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충이에요. 아. 좀 아픈 충이에요, 이게. 아. 이게 굉장히 아픈 충인데 왜 상관은 지금 우리 어떻게든 네.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상관을 살려야 되는데 이 상관이 너무 강한 묘목에게 위협당한 상황. 유일한 것은 이 유일한 동아줄은 유금이 진토랑 사랑을 나누느라 묘목을 공격할 할 틈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거. 칼 들이댔다가 깜빡 잊었다가 다시 또 왔다가 예, 예. 네. 좀 그러고 있다는 거. 연애 사업 바쁘시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히려 포인트는 이 상관을 살리는이다. 그럼 상관을 살린 살려야만이 이 화재성을 쓸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이 상관이 목이 힘이 없거나 죽었으면 화의 대운이 와도 그 화를 쓰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30대부터 화기운이 오는데 그걸 활용할 수가 없다는, 없다는 거죠. 그럼 자 상관은 그럼 그럼 상관은 어떻게 살리냐? 네. 상관은 일단 뭡니까? 말이에요, 말. 이런 친구가 말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이 상관이 죽는 일이에요. 그것도 특히 목 상관이기 때문에 10대가 알면 뭘 알겠어요. 하지만 대도 아는 얘기 막 하는 게 하더라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문제는 이 친구들 이 친구는 이런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입을 다무는 순간은 이제 금수의 기운으로 확 넘어갑니다.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가 친구를 만나 나하고 막 수다를 떨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처절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일 수 있어요. 이 기운의 배열로 보면 본능적으로 좀 그렇게 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게 병신년이고 지금 계속 우리가 갑오을미 병신 정유로 흐르지 않습니까? 4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운의 힘으로 버티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 상관은 굉장히 논리 정연한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잘 하게 하는 거. 그렇지만 여기서 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도 말의 논리성을 가질 수 있게 엄마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 유시민 작가의 책을 권하고 싶어요. 이런 제목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려고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할 거 안다. 근데 자꾸 놀고 싶다. 되게 논리정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논리야? 아니 그냥 아니 공부하기 싫어라고 할 수 있지만 앉아 있어도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친구랑 노는 이유를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앉아 있어도 공부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할 것도 내가 안다. 하지만 안 되니까 그냥 놀겠다. 이렇게 말하면 까탈님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인이고 본인의 말은 뭐. 근데 그 엄마가 하는 레퍼토리가 너무 뻔하니까 그렇죠. 엄마는 레퍼토리는 뻔하니까 이게 본인도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엄마의 레퍼토리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엄마가 한다는 말이 공부해라 뭐 이런 거면 도대체 그 듣는 자식도 재미없습니다. 그 엄마가 친구가 돼서 같이 놀러 나가면 어때요? 어? 밖에 같이 놀러 다니는 거죠? 누가 엄마랑 놀고 싶어? 그런 게 오바라는 거야. 나 뭐 잘못하는 것 같아, 자꾸. 허술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생각 발상을 바꿔보세요. 우리 애들이 씨발 공부 진짜 일단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이것만 하더라도 먼저 발상의 큰 대전환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라는 게 굉장히 그래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아들이 말을 좀 더 논리적으로 폼나게 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럼 고민해 보세요. 다음에 상관은 뭐냐? 식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술성이에요. 예, 그런 예술적 관심 환경을 만들어 줘라.
왠지 힙합을 들으라고 하고 싶어. 그 힙합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되나 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막 라임 쓰고 아 라임 쓰고 막 글 쓰고 랩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관적인 일이에요. 또 상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불의에 대한 정의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히 이제 이 자방민을 들으시니까 아마 어머님도 좀 상대적으로 최소한 새누리당 유권자는 아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충분히 좀 더 이 사회를 비판적으로 좀 사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의제들을 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 이 또 상관은 상관이 사잖아요. 뭔가 타인이 가지지 못한 특출한 어떤 재주 한 가지는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 상관의 사라는 기운.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럼 더 궁극적으로 우리 아들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재능이 뭐가 있을까? 본인도 아마 아직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또 아주 민감하게 캐치해 주는 게 정말 훌륭한 엄마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이 까탈린께서 마지막에 뭐 어찌해야 할까요? 사실은 알아도 어찌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 되게 회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참 명리학을 좀 공부 좀 더 이렇게 단순 즉문 즉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네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발전의 확장된 어떤 그런 그 인식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관을 한번 우리 까탈님 어머님이 까탈님이 상관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게 좀 고민을 하셔서 아드님에게 좋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네요.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드립니다. 딴지.mastergolbangi@gmail.com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사연입니다. 파이퍼님이 남겨주셨고요. 조금 준비하면서도 좀 걱정이 됐어요. 제목이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의 엄마입니다. 있고요. 다급한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남길 텐데 이 글이 읽혀질지 걱정이네요. 최근 심적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리커버하는 과정 속에서 강원 선생님의 명리학 앱을 다운받고 관심을 갖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앱을 돌려보며 만세력부터 눈에 익히는 중 딸아이의 사주에서 이상한 것을 찾았습니다. 아이가 신강 사주인데 월주 지지의 겁재, 천간의 상관, 신살의 양인이 있습니다. 어느 명리학 블로그에서 딱 집어 이 조화가 단명한다고 나와 있어 놀랜 마음 누를 길 없어 밤새 뒤척이다 글을 남겨봅니다. 여러 조화를 읽어야 함을 알지만 읽을 수는 있는 소양은 없고 그림만 보이니 내가 어리석구나 참담합니다. 어린아이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닌데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좋은 사주 없고 나쁜 사주 없다고 생각하고 명리학에 관심을 두었는데 부모는 아이의 작은 상처에도 마음이 쓰립니다. 강원 선생님, 이런 상담 글을 남겨 죄송합니다. 직접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편이었는데 하면서 말끝을 좀 줄이셨어요. 그러면서 딸아이와 어머니, 아버지 사주를 같이 주셨고요. 네, 좀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그 단명 케이스가 동일했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상당히 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참 이게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모든
이 어설프게 알면 아는 게 자네 모르는 만 못하다. 그 심화관 때 장수와 단명 강연하실 때 되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게 단명의 이제 뭐 케이스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 중에 하나 있다고 죽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된다고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없다고. 그냥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 막 이게 좀 여러 개가 겹치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지만 너무 일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 파이프님께 아주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신설 얘기하면서도 좀 나왔지만요. 네. 이게 명리학이 그동안 이제 이 현실 명리학, 네, 네. 이 시장의 명리학이 기초는 약간 본의 아닌 해악, 아니 사실상 본의의 해악 중에 하나는 네. 협박이거든, 협박. 네. 이 사람이 어차피 누구나가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박이 통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네. 그중 최고의 협박은 뭐냐? 단명이다 이거. 단명의 협박이다. 너를 죽는다. 네. 이것처럼 완벽한 무섭고 완벽한 협박은 없죠.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했습니까? 고소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 이제 이분은 이제 예. 어디 가신 게 아니라 가신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그 이 팟캐스트 초장에도 이렇게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조카분의 사주 네. 가지고 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건 저 생각일 뿐만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그 우주의 저런 가장 보편타당한 법칙을 생각하는데 그래요. 누구나가 네. 장수할 수 있고 누구나 단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네. 나는 단적으로 말해서 파이프님의 따님이 단명할 수 있죠. 네. 뭐. 있습니다. 그런 확률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하물며 명리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없다고 없습니다. 네. 없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거는 진짜 글자들의 섭리의 영역이지 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혹은 지적 판단이나 뭐 어떤 뭐 계시의 영역은 결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명리학은 탄생과 죽음에 개입하면 안 된다. 네. 이것이 저의 입장이고 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놈들은 지금 사기꾼에다가 이 협박범들이다. 네. 쳐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뭐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아주 대세가 이런 분들의 마음을 악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른바 뭐 수술 날짜 시간 잡는 거. 네. 제왕절개. 참 진짜 이런데 속아 넘어갑니다. 배우신 분들이 이거 그야말로 가장 어이없는 시대가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 방금 시작하면서 낯선이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옛날 명리학에서는 단명에 대한 장수와 단명에 대한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30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던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지금으로 치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장난 같은 사유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종기만 나도 사람이 죽었어요. 서른 살까지 사는 일도 잘 없었죠. 아기 때 거의 다 많이 죽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한 60만 살면 뭐 진짜 장수했다고 말 잔치하고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사람들의 이제 그런 욕망이 워낙 오래 사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장수 그리고 왜 단명하는가에 대한 단명 사례는 너무 많으니까 주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데이터나 축적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런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뭐 급제 양인 뭐 또 뭐냐 천간의 상관 신사의 양인 천간의 상관 뭐 저거 이거 가지고 그 이 옛날에는 정말 이런 사례로 사람이 많이 죽을 수 있었겠죠.
그럼 근데요 지금 시대에 만약 이런 정도 가지고 사람 죽는다면 이제 아까 우리 나슬이 말한 대로 이 자리에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정말 너무 너무 얄팍하게 앉으실 때문에 지금 네, 본인이 네. 네, 본인이 지금 그렇지만 사실 이런 사례가 파이프님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제 명략반에서도 이렇게 그 보면요 뭐 한 거 배울 때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자고 저한테 달려오는 사람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왜 네, 이게 자기 문제면 대범하게 보겠는데 이 다음에 이놈의 땅의 엄마들은 또 자식 문제만 되면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하나 할 때마다 일희일비를 합니다. 근데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하시는 좀 더 공부를 하셔서 더 깊이 있게 제가 따님 사주에 대한 얘기는 더 안 할 거예요. 아, 더 공부를 네. 해보세요. 택도 아닌 소리인가요? 그러면? 택도 아닌 소리고요. 네. 그거 제가 마침 그저께 네. 딴 이제 여기 벙커 말고 딴 데서 강의를 하면서 네. 그, 정말요? 예. 선생님? 아니 그럼 내가 뭐 벙커에서만 강의해야 돼 씨. 난 한 번에 살려줄 거야 니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딴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네. 그것도 여자분 그 네. 강의 중에서 제가 한 두 분 사주를 사례로 그 즉석에서 이렇게 뽑아서 네. 네, 네. 했는데요. 지금 파이프님 딴님 사주를 내가 그저께 거의 유사합니다. 네. 목 하나만 없는 지목이 네. 감목 음록이 다 있는데 네. 거의 유사한 명식이에요. 그 사람도 경금일주고 유금월지에 이렇게 네. 겁재 제왕 양인 개강 쫙 깔았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50이 넘으신 분이고요. 네. 여자분인데 네. 혼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분은 벌써 지금 이상한 사람이 아니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네. 이렇게 딱 그 말을 하는데도 정말 경금스러운 혼자서 억척같이 자신의 삶을 지켜온 굉장히 그 안정적이고 단단한 어떤 모습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더 신강한 네, 사주들 많이 네, 어쩌다 보니 또 쭉 이렇게 그 나오는데요. 저번에는 극신양 가지고 했는데 예.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급제의 제왕이 이렇게 제왕들이 이렇게 네. 그 좀 남자애들이 있으면 저는 좀 약간 좀 생각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시대는 여자 아이는 이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옛날처럼 되게 부러운데요. 저도 부러워요. 옛날처럼 이렇게 뭐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가 정해지고 남자라 못 만나서 팔자 완전 말아먹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일주에 개강 정도는 깔고 있어야 된다. 저 이거 너무 갖고 싶어요 사실. 개강. 일단 일주에 개강이 있어야 미모를 가질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이군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어. 이건 제 가까운 분한테 일어난 사실인데 정말 절대로 이런 거 안 보실 거로 알았던 분이 있어요. 주변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굴까? 저희는 다 아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저는 자기 딸의 그 나름 몰래 옛날에 바다를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나 그 얘기 듣고 참 이분도 어쩔 수가 없구나. 절대 이런 거 무시할 줄 알았는데 네. 정작 자기 문제 되니까 자기 또 그때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돼서 바다를 갔다는 그게 그런데 그 바다를 간 사람이 지금 우리 당대 지금 제일 유명한 모 역학자예요. 또 그때 또 그런 길이 또 닿는 모양이지. 그런데 그 딸의 그 날짜를 이 일찍 개강날을 잡아준 거야 이분이. 아 멋있다. 아 왜 우리 엄마네. 그래서 자 그럴 때 그거를 얘기를 들으면서
아, 참 이분이 난 놈은 남부인이시구나. 이미 딸인 줄 아셨을 거잖아요. 아, 멋있다. 그러니까 이미 20년 전, 20몇 년 전에 이미 안 거지 그 사람은. 지금 시대부터는 여자가 이제 더 이상 여필종부의 시대가 아니므로 여자가 당당하게 남자랑 이렇게 그 경쟁하면서 그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아신 거죠. 요힘 정도는 괴강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양인 정도는 깔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인 괴강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은 굉장히 극도로 좀 총명하면서 강력한 어떤 자신의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워낙 또 신강한 데다가 이제 이런 양인 개강을 갖고 있으면 많은 또 시행착오 내지는 어떤 뭐랄까요 또 정말 그 예견된 고난 있을 수 있죠. 그게 근데, 인생이죠.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 인생은 사실은 재미없어요. 그리고 다른 성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또 이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도 갖고 있고. 근데 엄마 사주에 뭔가 식상이 없잖아요. 그런 게 조금 어디 엄마 사주가 어디냐? 오른쪽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괜히 걱정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다 식신이 없네요. 근데 엄마가 그리고 딱... 우리 저기 팔편의 따님도 식상이 없고 상관만 있고 식신이 없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식신이 참 귀한 집안이야. 참 이걸 이런 거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걸 보고 이제 기우라고 합니다. 기우 하늘이 무너질까 두렵다. 그러니 전혀 행여 꿈에서라도 그런 헛된 그 걱정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김에 이 따님이 했던 그런 그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 시간 굉장히 길게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 살이니까. 그러니까 날라서가 이제 정말 어떤 훌륭한 엄마가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명래야 그 지금 다 크고 난 뒤에 요즘 우리 저한테 오는 엄마들은 다 애들 다 크고 난 뒤에 와가지고 지금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까탈님처럼 일찍 오히려 또 어머니도 젊으시니까 일찍 좀 명리학을 좀 진지하게 공부해서 자신과 사랑하는 딸에 대한 삶을 좀 더 그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그 재개발랄하게 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부러운 사주거든요. 나도 저도 그래요. 신강한데 오행이 다 있고. 맞아, 오행이 다 있네. 그렇죠. 음양도 다 조화롭고. 그리고 고립된 것도 고립된 것도 없고요. 목은 고립이 아닌 거예요? 뭐가? 을목은 고립이 아닌 거예요? 을목이 왜 고래 을경 합이 되던데. 저 합 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강한데 오행이 다 있고 이렇게 음양 조화롭기가 좀 힘든데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이 겁제 제왕 그 기운 때문에 진짜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저도 파이퍼님만큼 좀 얕게 알지만 저한테는 좋은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이런 제자고? 너무 죽돌과 비교가 되네. 죽돌아 잘 지내. 영혼이 늘지 자라지 않는 피노키오와 영혼이 늘지 않은 죽돌. 근데 저는 방송 들으면서 죽돌님이 와하 막 이런 리액션이 되게 재밌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안 계셔서 죽돌 잘렸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잘린 자식.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리액션을 좀 오려다가 쓸까? 네. 오늘 방송에 택도 아닌데 갑자기 등장해 계속. 와.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사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파이퍼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염려를 기회에서 삼으셔가지고 염려를 좀 더 공부하셔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따님과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히 부럽습니다. 걔가. 자, 그럼 오늘 명리주점 요 세 가지 사연 녹음한 걸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명리주점 코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딴지 라디오 강원 라디오 자파명리 클럽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연이 소개되신 닉네임 어려워님, 까탈님, 파이퍼님께 파인프라 치약 칫솔 세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아이디로 쪽지를 드릴 테니 선물 받아보실 주소, 연락처, 성함 꼭 회신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 굉장히 이렇게 네, 좀 후레쉬하고 아주 신선한 시간이었어요. 아, 그렇죠. 오늘 날씨 되게 축축한데 너무 산뜻했어요. 네, 종종 뵀으면 좋겠고요. 김구지 스님, 뭐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저 기토라서 언니 그 낯선 PD님이 소환하셨을 때 약간 망설였거든요. 제가 잘 못할까봐 그때 와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언제 껴들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예,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죽들보다 한 1500배 좋았고요. 예, 좀 맨날 방송으로만 듣다가 집에서 이렇게 청소하거나 심심할 때 듣거든요. 이렇게 듣다가 직접 와서 같이 해보니까 더 재미있고 어떻게 티오가 좀 나면 예,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계속 글로 이렇게 보시면서 풀이하시는데 좀 많이 들을 때는 몰랐거든요. 되게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기진맥진 예. 하시죠. 끝나시면 네,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 네. 네, 김구주 스님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선생님.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조금 말을 할 수 있지? 나도 이게 들을 때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바꿔 기토로 한 딱 14시간만 늦게 태어났습니다. 14시간? 아니 하필